그럼 이제 그 습관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처음에 독서 습관. 예. 이 독서 습관 혁명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도 있을까요? 독서 습관이. 네. 이 독서 습관은 뭐 필요한 이유 하면은. 네. 일단은 독서를 해야만이. 네. 사람 됨됨이가 좀 돼요. 나는 근데. 네. 그 보통 이하에서 지금까지. 네. 살다 보니까. 네. 제대로 못했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독서를 안 했잖아요. 네. 아, 59에. 네. 독서를. 네. 시작한 거잖아. 그 전까지 10권도 안 읽었으니까. 네. 독서를 했으면은. 네.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생활도 하고. 네. 또 어느 경우에는 좀 더 자신을 자제하기도 하고. 네. 이런 그런 멋진 삶 인생을 사는 분들이 멋있잖아요. 네. 또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인성도 그 독서를 하다 보면은. 네. 자꾸 이게 책 속의 현인들이. 네. 성인들이.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쵸, 그쵸.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네.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많이 읽다 보면. 맞아요. 세뇌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이 좀 독서가 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일단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일단 뭐 돈이 중요하잖아요. 네. 독서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 돈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운동을 어떻게 몸을 관리를 하는지. 네. 이런 그 선배들이 실수했던 거 혹은 뭐 아주 그 좋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네. 또 그 관계 관련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노노나 뭐 공자님 말씀하신 노노라는 책들이. 네. 요즘 뭐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썼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책들이 그 읽으면 우리에게 혁명을. 예, 몸에 정신에. 정신이 혁명이 되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쵸, 그쵸, 예. 예. 몸하고 정신하고 별개는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는 양대 우리의. 네. 축이요. 두 가지 우리 수레 있잖아 수레. 네네네. 네, 네. 예. 손수레. 네. 그 끌고 갈 때 두 바퀴가 있어야지 끌고 가는 것처럼. 네. 정신과 몸은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정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독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1년에 500권 읽으셨잖아요. 네. 독서량이 뭐 일단 많으면 많아서 좋나요? 그 이제. 네.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인데. 네. 공자님께서 그 주역을. 네. 가죽분이 세 번 떨어지도록. 네. 읽으셨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책은. 네.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네. 책의 권수보다. 네, 네. 좋은 책은 계속 읽고. 또 이제 그 그렇지 않은 책은. 네. 읽다가도. 네. 또 이제 옆에 놔두고. 네. 다른 책을 읽는다든가. 네. 그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책. 취사 선택해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 읽으니까 뭔가 말씀하셨던 의식의 변화라든지. 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네. 혹시 이런 뭐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좀 권수가 있나요? 최소한 한. 네. 100권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도. 100권 정도 읽어야지. 네. 조금 생각이 바뀌고. 네, 생각이 뭔가 뜨이, 눈이 뜨이고. 네. 약간 이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 논어 관련된 책들을. 네. 한 100번 읽는다든가. 오. 네. 논어는 또 이제 좋은 책이니까. 네. 한 50분 정도 읽으면은. 네. 또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겠죠. 좋은 책은 깨달음이 좀 빠를 거고. 네. 그냥 뭐 대충 써놓은. 네. 그 이제 뭐 좀 내공이 약한 책.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아, 네, 그쵸. 네. 그럼 이제 독서를 이제 안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작가님도 처음 이제 어려움 겪으셨겠지만. 네. 당장 뭐 한 페이지 넘긴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서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독서량을 증가시키려면은. 네. 일단은 자기 스스로. 네. 뭐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지. 오. 그거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 자기가 관심도 없는. 네. 남이 장애간다고 따라가가지고 그 책 고르고. 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야, 이 책 좋다더라 이거 고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게 뭔지. 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골라서. 네. 읽어보면서. 네.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계속 갈 필요가 없다. 수준에 맞는 책을. 네. 자기가 좋아하지만은. 네. 자기 수준에 맞는 책. 그것을 골라야만이. 네. 독서량을 차차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네. 좀 수준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키워드가 뭐다 네. 하고 이제 앞쪽이나 뭐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나 목차나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네. 뭐 비중 있게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한번 훑어보면서 이 작가님이 의도하는 게 뭔지 알리고 싶은 게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뭔지 대충 머리에 잡히잖아요. 네. 그럼 키워드가 이런 것이다 하면은 대충 이게 중간중간 떠들게 봐도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쵸, 그쵸. 어느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 책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예. 왜냐하면 뭐 자기개발서 내용이 네. 많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야, 이 책은 옛날에 어디서 읽은 책인데 네. 하면서 이게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독서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책들이 다 같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작가님만이 네.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작가님이 경험하고 네. 작가님이 극복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들이 어딘가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어디 뭐 우리가 오늘은 이 맛집을 간다. 네. 예를 점심 때 네. 맛집을 그 집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어느 날은 다른 맛집도 한번 가보고 네. 같은 맛집이라면은 네. 그렇게 해서 독자들은 네.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또 뭔가를 배우는 거지. 맛집 찾아가서 맛을 느끼는 것처럼 네. 독자들은 이 작가들의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돌출하는 나타나는 문제가 다르고 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독서량이 그래서 많아야 된다. 여러 작가들이라든가 네. 성인이라든가 현인들의 네. 그분들의 그 사상, 네. 생각 이런 것들을 혹은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 이런 거 돌파했던 거 네.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여러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네. 작가님 또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뭐 노트에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리는 네. 뭐 책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동안 뭐 기술사 공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 그거 공부 말고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할 때 네. 보면은 그 정해진 룰은 없다. 인생에 네. 답은 네. 정답은 없다. 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고는 안 하는데 네. 나는 그냥 편안하게 네. 나는 정리를 한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아 이런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네. 그럼 그것을 노트에 좀 적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 읽고 산책하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죠. 그때 이제 아, 그 책은 이런 게 좋았구나 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고 그 당시에는 아, 이런 책, 이런 내용은 나중에 내가 글을 쓴다든가 혹은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네.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적는 게 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많이 걸려서 네. 나중에는 읽다 보면은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네. 결국은 세상 일이라는 게 네. 부자가 되는 것도 네. 천천히 되는 것이지 빨리 되면은 다 망해요. 그럼 작가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여서 네. 이제 쓸 때랑 안 쓸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쓰면은 네. 일단은 그 우리가 그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네. 혹은 손으로 쓰고 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신체 기관을 사용했을 때 네. 이게 입력이 더 잘 되고 그쵸, 그쵸.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쵸, 그쵸. 장기 기억 속에서 네. 혹은 단기 기억에서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쓴다든가 네. 뭐 어디다 글을 쓸 때 네. 그걸 떠들겨서 그 부분만 보고 네. 혹은 안 본다 하더라도 대충 본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그냥 쓸 수가 있죠.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빠른다는 게 그렇게 네. 써놨을 때 네. 나중에 기억하기도 용이하고 우리 뇌라는 것은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읽도록 돼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항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렇죠. 예. 일단은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빠른 거라는 거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운동 현명, 예. 운동 습관이죠. 예. 이것도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 운동 습관, 운동 현명이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은 네.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하는 거예요. 네. 네. 정신과 네. 육체. 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그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네. 그 한쪽이 몸과 정신인데 네. 각각이 네. 몸도 건강하게 하고 네. 정신도 건강하게 하고 그거 하는 것은 운동이다. 아. 운동을 해서 네. 건강해야만이 몸도 이렇게 튼튼해지고 네. 잔병인이 생긴대요. 아까 제가 13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운동을 제대로 했다면 네. 좀 더 극복이 빠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운동을 좀 게을리하다 보면 그 두 가지가 상호 조화가 안 된다는 거지. 운동은 모든 것의 초석이자 네. 그 어떤 디딤돌, 네. 예, 버팀목, 기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운동혁명을 해야 된다. 운동은 중요하다. 그럼 작가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운동 뭐 습관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저는 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어나면은 샤워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한 7개씩 네. 3세트 네. 이렇게 21개 네. 가볍게 네. 21개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 야, 그래, 아무나 못 합니다. 그거. 그래요? 예. 7개씩인데? 아, 그래도 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전철역까지 한 15분 걸어가요. 전철역에서 전철 기다리면서 네. 그, 스쿼트 네. 비슷하게. 아, 스쿼트는 이제. 하체 운동을. 예, 예. 엉덩이 앉으면은 좀 옆 사람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의 체중을 실는 그런 운동을 전철 타기 전까지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는 범위에서 네, 네. 최대한 자세는 안 낮추고 그래도 이제 운동이 돼요. 그렇죠, 되죠. 한 발로 네. 그게 균형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발로 딱 전 체중을 실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전철 타고 내리면은 또 좀 뭐 운동을 해라고 이제 돼 있는지 사무실까지 또 15분 걸어가야 돼. 아, 네. 15분 걷고 네. 또 사무실에 가면 한 이제 출근 업무 시작하기 전까지 네. 현재는 한 30분이 남아요. 네. 이제 사무실에서 스쿼트 아까 그 비슷하게 한 발로 네. 체중 그거 하는 것을 네. 거기서는 한 발 스쿼트 네. 에발 스쿼트 네. 에발에다가 이제 한 발에다가 체중을 전부 다 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에 150개씩 네. 오. 그러면은 여기 엉덩이 쪽 근육하고 네. 장단지 근육 이쪽이 네. 탄탄해져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에서 이제 모든 뭐 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해주고 근육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면 그쵸, 그쵸. 이제 거의 뭐 하나님이 빨리 부르지.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부르게 하려면은 이 하체 근육을 보강을 해야 돼. 실제로 이제 그런 운동 습관을 하시고 네. 뭐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신체의 변화 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그 이제 할 때 되면은 네. 그 스쿼트라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좀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아, 이게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쵸. 66일이 넘어서면은 네. 그때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하게 돼요. 그게, 그게 이제 관성에 의해서 네. 하게 되더라고. 어.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운동 그거 말고도 스케이트를 좋아하는데 네. 스케이트 네. 스피드 스케이트 오, 네. 그 운동을 저도 한 66일 동안 네.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배웠어요. 오. 이제 국가대표로 은퇴하신 네. 그 코치님들한테 오.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네. 근데 그거 배우기 전에는 이제 어느 분이 그 동호회 우리 네. 유두 클럽이라고 네. 그 회장님 뭐 부회장님 총무 그 다음에 뭐 그게 이제 옛날 회장님 이런 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트 잘 타신 분이 네. 또 있어요. 네. 그분들이 자상에 가르쳐줘.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네. 또 레슨도 이제 그쵸. 코치님들한테 배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한 66일 동안 네. 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관성으로 한 3년 동안 거기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폐장이 돼가지고 네. 동호회 분들을 못 만나. 아, 그러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 거기서도 인간관계를 네. 그분들이 잘 리드를 해주고 또 이제 처음 배운 사람들 관리도 잘 해주고 안내를 해줘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스쿼트. 네. 그 결국은 그 에발로 하는 것은 스케이트 때문에 네. 그때 배운 그것 때문에 에발로 자꾸 체중을 주는 거죠. 언제 이제 코너 끝나면 또 타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네. 그걸 좀 합니다. 아오. 아유, 대단하세요, 진짜. 그래, 이제, 눈도 잘 보이고요,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나이 또래, 60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뭐, 책을 뭐 많이 본다고 그러면. 그 눈 앞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보여. 야, 너는 안 보일 건데, 네. 어떻게 잘 보이냐. 근데 이상하게 잘 보여요. 이 가슴이 13년 동안 아팠지만은, 또 네. 눈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게 해준 것 같아. 너 가슴이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네. 눈은 좀 좋아져라 하고, 그쪽에 복은 준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관계 예. 혁명이라고 예. 이제 해주셨는데 예.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이게 관계 혁명이 중요한 이유. 예, 관계 혁명은 뭐 많은 대학교에서도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보고서도 많이 쓰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곳에서 미국인가 어느 곳에서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네. 그걸 이제 그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네. 한 90살 이상 건강하게 산 사람들은 뭐 부자지간이든 부부관계든 네. 친구관계든 네. 관계가 좋았다고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분석 결과가. 네네. 그럼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좋은 관계로 그쵸. 안 아프고 오랫동안 네. 살았다. 그쵸, 그쵸. 네. 그거 이제 그렇게 좋고 네. 또 이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네. 우울증 걸린다든가 네. 우리 그 저기 뭐 연예인들 중에 네, 네. 관계 안 좋아서 아유, 악플 달리고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찌 됐든 뭐 어떤 관계든지 그 악플 단 사람이 잘못된 거지 뭐 그것도 관계를 본인이 잘못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 일종이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관계를 망치니까 본인 의도한 게 아니지만 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이 성공에 지름길이다. 사무실이나 이제 우리 직장 공간에서 네. 저도 이제 군에서 30년 있었잖아요. 네. 지인들 중에 동기라든가 선배들이라든가 좀 예, 끝까지 가신 분들은 다 관계가 좋았어요. 아.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인간관계가 뭐 일사람과의 관계, 아. 예, 후배들과의 관계, 동기들 간의 관계,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갔다. 내 경험치죠, 그게. 아, 그래서 관계를 강조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그 책을 보면서 네. 이 관계라는 게 이 습관이라는 제목에 달린 책에 있다? 라는 네. 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아, 근데 그런 이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군요. 그렇죠. 네. 그 관계 지수라는 건 뭐예요, 그럼? 관계 지수는 네. 나와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네. 네. 내가 과연 네. 어느 정도의 상대방과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그게 이제 지수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은 관계 지수를 한 6단계 정도로 끊어놓은 게 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뭐 50 이하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네. 관계 지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 네, 네. 50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관계를 다 파괴한 사람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울증. 네. 그 다음에 뭐, 자살. 네. 혹은 뭐, 슬픔. 네. 분노. 네. 이런 남을 뭐, 비난한다든가. 네.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300점이냐, 최고 점수가. 300, 지수가 300이냐. 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을 항시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수준 혹은 부처님 수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 네. 300 수준인데 아, 예. 그 중간은 이제 이렇게 다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 관계 지수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이거? 관계 지수는 뭐 네. 부모 부자지간에는 뭐 이게 지수를 네. 뭐 이제 그 최고점을 5점으로 준다든가 네. 또 뭐 친구간에는 4점을 준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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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뭐 지인들 간에는 3점을 준다든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또 곱해가지고 아.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세부적인 것은 네. 그 전문가들한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